개편을 원해갔습니까? 자,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글로벌 빅보스 16인이 펼치는 액션 연결 불소 토너먼트 2017 월 챔피언십. 오늘은 이제 16강 2일차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게임 전문가 김정민 씨, 그리고 엔소트의 김대학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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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제, 어제부터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네 개국의 경기들이 기가 막히게 펼쳐졌는데, 와, 이자상은 솔직히 떨어질 뻔했어요. 네, 거의 뭐 진짜 큰일 날 뻔했었는데 역시 그래도 이재상 선수답게 막판 딱 경기에서 네. 예, 자신의 힘을 발휘하면서 3-2로 가까스로 경기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독주가 이제 더 이상 아님을 1년 만에 바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확실히 또 월쯤 지나가다 보니까 또 세계적인 또 방송 아닙니까? BBC에서 오늘 또 취재를 나오셨어요. 이거 해야죠. 네, 지금 저 뒤쪽에 네.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저희가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분들입니다. 네, 이제 BBC에서 네. 네, 이렇게 현장에 네. 이 불소 또 월챔에 자 월드 챔피언십의 열기와 딱 여러 가지 것들 또 이렇게 또 취재까지 굉장히 일이네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취업풀도 아까 보면 이거 영어권에 이게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풀도 외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Do you know 비무 한국말로 Do you know 비무라는 이런 네 절반만 글로벌화된 네 그렇죠. 취업풀이 네, 네 Do you know까지 안타까운 취업풀이 있었어요. 네, 영어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대회 소개부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미 우리는 BBC에 나갈 수 있게 자막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네 자막까지. 애초부터 준비가 네. 끝나 있었습니다. 네, BBC에서 올 줄 알고 한 거예요, 네. 이거. 그래서 네. 또 왼쪽에 편하게 보시라고. 글로벌 중계를 네. 위해서 딱 영어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팬분만 한국말로 하셨어요. 네. 이거 토너먼트라고 쓰시면 이게 외국으로 나간 줄 아는 게. 네, 네. 토너먼트 영어로 써야 돼요, 영어로. 그렇습니다. 브레이덴 소울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 이렇게 딱 진행된다. 이거 딱 FRI, 프라이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 기가 막힌 역시 영어 실력을 네. 또 보여주고 네. 계시고요. 네, 낮이라. 네. 네, 아우, 예, 저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영화도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17시 이런 건 뭐 14시 외국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오후 2시 이렇게 안 합니다. 네, 말도 길어지잖아요. 근데 포맷 다운거리 영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오늘 방은 네. 네. 그렇죠. 네. 아, 영어 공부 정말 쉽죠. 예, 저 이렇게 16강 토너먼트 방식 때 영어 라운드 오브 16 네. 예, 토너먼트. 토너먼트가 이제 경기가 네. 많아지니까 마지막에 S가 필요한 예, 거예요. 한 판은 아니에요. 아,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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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어려운 게 그랜드 파이널은 한 경기인데도 S가 붙어요. 다전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추측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 확실한 사람 초보라밖에 없었는데 미국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한국, 코리아, 재팬, 차이나, 타이완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고요. 프라이즈 풀, 이게 상금이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기준으로 이제 4천만 원의 우승 상금이 지금 배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등은 정확히 만 2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16강 대진 어제 벌써 탈락한 선수가 나왔는데 대만이 지금 시작이 안 좋아요. 4명 중에 2명이 아웃됐어요. 네, 좀 대만 지역이 확실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일본 선수들이 좀 의외로 좀 더 강한 모습. 어제 경기에서 이 타스키 미즈노 선수의 소환사 직접 자기 자신의 소환사가 돼서 네, 상대방을 잡아내고요. 머리보다 꽂고 네. 네, 이기고 나서의 세레모니는 꿈속에서 한번 또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신겸의 주술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 지금요. 네, 지금 뭐 글로벌하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고요. 네. 주술사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미가 없습니다 지금. 네. 한 판도 안 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2세트 연속. 자, 오늘 경기 이제 시저와 디저와가 대결하게 되는데요. 먼저 루팅첸 선수가 나옵니다. 루팅첸 이 선수가 1위죠. 1위. 네, 대만의 1위 소환사죠. 네, 대만 1위. 그리고 코이치 히로타 선수 링검사를 플레이하고 있고 굉장히 또 소환사전에 약하다는 제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진이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상대가 대만 1위니까 더더욱 그런 부담은 더 가증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유야마스 모토 선수가 또 역사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경기는 꿀저라고 본인이 얼굴에 막 써놓고 다니고 있는 윤종호가 네. 대결합니다. 근데 이게 괜히 그런 분이 내비쳤다가 이 경기는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윤종호 선수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기공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오늘 또 라이벌 또 올라갔는데 따라서 같이 한번 가야죠, 이재성 선수와 함께. 맞습니다. 자, 승부를 예측하러 가겠습니다. 벌써 e스포츠 앱이나 모바일에서 각종의 승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찍 와주신 분들께 10분 전에 입장하신 분들께 그래도 경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꽉 채워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특별히 부탁드리는데요. 신규 의상 회사원 신규 의상 순정 영화 예매권 그리고 백팩을 드립니다. 아 어제 그냥 아무것도 못 가져와 당진에서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가신 분들 제가 배드 좀 안타깝다만요. 이게 추첨이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확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 한 200분 정도 보시는데 이거 이제 그냥 한 50분은 드리니까요. 그렇죠. 오지엔이 쏟다까지 한 더 올라가겠네요. 부산 결선 행사 양일권 열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열매니까 아, 오늘 열매, 내일 열매 20장이 남았네요. 응원 열심히 해보신 분께는 무천 수련복 최소 20분 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는 무천 수련복과 월챔 응원 주화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6강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만의 소원사 위팅 첸입니다. 네, 국내에선 정말 만나보기 힘든 소환사! 소환사가 네.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게 고무적이고요. 대만의 1위를 차지한 소환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대만의 1위로 올라왔고 이 선수가 소환사를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 고양이가 귀여워서. 아... 야, 이게 굉장히 이유거든요. 네, 바람 한 마도 이 귀여운 또 고양이 때문에 이 소환사의 매력을 느꼈고 또 소환사를 현재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제 첫경기에서 안타깝했다 펑장 선수. 펑장 선수죠. 네, 타이어 파이팅. 그렇죠.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응원 단장으로 역할 전개하겠습니다. 자 이에마스터는 연수는 일본 대표인데요. 코이치 히로타입니다. 네, 뭐 코이치 히로타 선수는 확실히 그 전 직업을 전 클래스를 다 해보면서 이 불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있다. 좀 이런 인터뷰도 한번 했었는데 일본에 4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포스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 그 당시 4위일 뿐 예, 또 준비 기간 동안에 더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이 선수, 이 선수, 아니, 이 선수 네, 오른쪽에 파이팅 소환사. 좀 약간 좀 그 굉장합니다. 네, 네. 이진호 선수 자신만의 세계가 특이한 그 확실한 선수죠. 88-12 네. 소환사가 아주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어제부터 소환사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한몫했겠죠. 하지만 이제 상위 라운드로 가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일본 대표 어제 일본은 좀 탈락한 선수가 없습니다. 한 선수 나와서 진출했으니까 8강에. 네, 또 어제도 경기력도 좋았었고 일본의 이런 분위기 반면에 대만은 이렇게 뭐 선수들이 벌써 두 명 떨어졌는데 세 번째 탈락자가 바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만, 대만 대표 힘을 보여줘야죠. 가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경기 보쇼. 네, 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고양이 역할이 중요하겠죠? 자, 코이치 히로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환사에게 약하다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환사를 상대로 둘 중에 하나를 재운다면 승산이 굉장히 네. 높아지거든요. 아주 본체 열심 쳤어 지금요. 네. 그러면 또 어김없이 활동한 트로프렌드가 있죠. 그렇죠. 네. 이 트로프렌드가 있기 때문에 쿨이 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나살 자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그런 진정한 친구. 네. 자, 일단 양쪽 다 데미지를 주는 상황이 링검사에겐 가장 좋고요. 둘 중에 하나를 재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체력이 빠져요. 네, 우정으로 체력 채워주고 해바라기로 톡톡 상대방에게 딜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고양이 누워있을 때! 지금 움츠리고 있는데 문제는 때렸는데 오히려 소환사보다 링검사가 생명력이 적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소환사가 생명력 회복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몰아쳐서 끝내지 않으면 저렇게 시간을 줄수록 점점 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링검사 역시 좋은 기술들 뭐 하나하나 탈기 같은 거 안 빠지고 운영을 좀 잘해주고 있고요. 자, 상대는 탈기를 빼냈거든요. 예, 고양이만 좀 견제하면서 한번 좀 콤보 한번 봐야겠죠. 자, 고양이가 유로기를 한 번만 사용한다면 막채!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거죠. 떠뜨리게! 떠뜨리게! 파운스 이거 한번 들어가면 그냥 네. 해바라기가 뒤닥칩니다. 자, 그 해바라기가 밀어 빠져야죠. 그런데 이제 누르기를 안 당해도 저런 식으로 꾸준하게 딜을 또 넣는 게 소환사기 때문에 어떻게든 링검사는 한 번에 기회를 살려가지고 한 번에 끝장내야 돼요. 그렇죠. 아, 계속 때는 짤짤이! 이런 식으로 민들레시 건드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네. 큰 원거리 캐릭터다 보니까 예, 확실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링검사의 체력 관리도 제일 좋은 편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잘 따라 붙고 네.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정까지 가게 됐을 때는 또 링검사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상으로 맞춰놓으면 챙기니까요. 저도 이 우정 두 번 사용했거든요. 좀 더 폭딜을 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소환사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람만 있다 뿐이지 판정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하게 지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소환사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자체 랩이 채워놓고 이번에도 공격적으로 나갑니까 소환사? 1분 남은 상황에서 시간은 링검사의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네. 공격을 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판정 노리고 도망다니는 것만의 전략이에요. 자, 네. 근데 그 사이에 오! 그래도 템이 넣었어요. 네, 한 번 또 눌러주고 때려주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더 봐야 됩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바람개비를 꾸준히 도는 거고 저항기를 최대한 돌리면서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을 택한 거 네.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링검사 할 만하죠. 네, 어차피 그렇죠? 자, 누르기 죽지만 누르기 당했고요. 네, 네 탈기가 빠졌고 이제 한 번 더 소환사가 딜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돌고 일단 그 어건 발산이 돌아왔기 때문에 누르기에 한 판이 발생할 것 같진 않고요. 네. 자, 그럼 딜을 좀 넣긴 넣습니다. 한 번 더. 네. 소환사도 굉장히 빠르게 딜 넣었거든요. 후반 오면서부터 이 소환사도 딜을 조금씩 누적을 분명히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링검사가 또 지금 네. 굉장히 설명 많이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맞추기 딜 맞추기 딜 누적 딜 이거 누적 딜면서 딜싸움 가져가죠. 이거 판정이에요. 거의 확실하게 링검사가 승리 가져가네요. 네. 우정 한 네 번 썼거든요. 네. 자, 거의 좀비 수준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피해량 보세요. 둘 다 진짜 많이 때렸죠. 네, 막판 몰아치게 링검사 2만 정도의 피해량 차이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사실 우정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 이런 소환사 입장에서는 경기를 끌고 가다가 막타까지 확실하게 경기 3분 안에 끝내버리지 않으면 확실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네요. 네. 부인은 창이 다가 아니거든 최로창이. 그렇죠. 외국의 1위를 상대로 게다가 자신이 약한 소환사를 상대로 이렇게 또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거 어제 있었던 경기의 그 기세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판정까지 자주 가는 소환사 전인데 네. 이번에도 역시 뭐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네, 그리고 또 번개백이나 이런 것들로 초반에 딜을 좀 많이 넣어놨었는데 이거 지금 블루팀 선수가 굉장히 잘 따라왔거든요. 하지만 그 마무리 한 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었습니다. 네. 소환사 역시 팀대로 마찬가지지만 진짜 끝내야 돼요. 그렇죠.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코이치 히로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서 결국 판정까지 갔다라는 게 굉장히 생존에 신경을 많이 썼고 네. 적극적으로 공격하다가 자신이 오히려 역으로 패배하기보다는 판정을 그냥 전략적으로 노린 그런 플레이가 좋았어요. 아, 이게 파이팅. 얘가 파이팅으로 쓴 거겠죠. 네. 네, 이제 간발에 파이팅. 간발에 그건가요? 아, 네, 간발에. 주로 파이팅. 예, 주로 사케 앞에 써 있는 거. 오토산 뭐 이런 거. 예. 네. 아, 뭐, 자주 마시던 게 생각나세요, 뭐. 네. 아, 일단은 뭐 굉장히 또 기분 좋게 링검사도 시작을 했고요. 자,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좀 무리하거나 이런 건 없이 번개백이 있을 때 딜을 한번 놓고 거리를 두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링검사도 소환사를 잡기는 어렵고요. 고양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못 잡으면 소환사 역시 파이팅해서 상대 링검사 잡지 못하면 판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 대만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첫 경기를 내줬거든요. 두 번째 경기를 어떻게 할지 특히 이 미팅첸 선수는 국가대표 1위인데요. 네. 자, 1위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경기 준비됐습니다. 아, 소환사 응원하신 분, 예.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부쇼! 네, 오늘 항상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단골 손님도 오늘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장난 아니에요. 예, 거의 역대급 지금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붙었는데 오, 번개백이 자, 이번에도 초반부터 강력하게 데미지 넣으려는 네. 링검사의 움직임이고요. 이거를 한번 그렇죠, 이전 경기도 5연패까지 이렇게 되면 초반부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빼지마, 아니요, 그렇죠. 네. 흑범을 이렇게 되면 오고. 이거 나중에 있을 판정에서 이거 데미지 보시 네. 못하죠. 이리와봐, 이리와봐, 벽이다. 네. 이러면 소환사가 우정을 쓰더라도 굉장히 좀 급급해지는 상황이 네. 나온 거죠. 자, 고양이 뻗었고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해서 그냥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정도고 오, 지금 생존력 굉장히 좋습니다. 네. 데미지 거의 안 받고 있어요. 선더바이 원하는 것보다 장판 보자마자 미리 또 빠져있는 모습까지 네. 해바라기도 잘 피하죠. 잘 피해요, 네. 요리조리. 우와! 자, 해바라기 적에 저렇게 터질 수 있는 게 민들레시 건드려줬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잘 따라갑니다.
자 일단 뭐 성화봉성 하듯이 막 들고 드립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또 지저분한 바닥. 역시 네. 번개백이 자신의 그 밥줄기술인 번개백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한번 넣고 빠지고 얄미울 정도로 들고.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각 보이면 뭐 오염백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들어가주는 모습 나오는데 네. 빠르게 돌고 충격 전원식으로 사용하면 절대 네.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대유각자 재워놨어요. 재워놨어. 자 주인 재워놨고요. 아무나 들면 아무나 들면 시장 고양이 몸크리기 하고 있는 동안 시간 벌면서 생존기 네. 다시 한번 확보한 코시히로타 선수. 이렇게 되면 미팅첸 선수 마음 급해집니다. 네, 이전 경기와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네. 체력은 서로서로 서로 비슷한데 자, 결국 조금 더 확실한 딜을 넣어야 됩니다. 소환사의 그 세... 보이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네. 계속 비슷하게 살아있다는 거는 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정데미지 들어갔어요. 네. 이거 다 카운트 됩니다. 네, 고양이와 함께 누르고 때리고 이런 콤보가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딜이 네. 계속 손방망이 딜이에요. 자, 군두 콤보! 소환사가 오히려 지금 하단에 있는 기술들의 쿨타임이 모두 돌아가면서 지금 빨갛게 전멸하고 있고 네. 또 충격이 빗나갔다. 이거는 데미지 줄 방법이 거의 남아있잖아요. 네, 둘 다 때려주죠. 둘 다. 네, 14하다 돌려 깎았고요. 5처럼 누르기 들어갔습니다만 어건 발사는 이렇게 밀어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소환사 입장에서 네. 네. 자, 다시까지 들어간 다음에 돌진. 그래도 계속 귀찮게 하면서 네. 리그업사 체력이 아주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제로를 만들지 않으면 한 번에 데미지만 더 누르기만 더 줄 수 있다는 네.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집중력 싸움입니다. 얼마나 잘 버티느냐. 경기 중에는 가장 체력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이 코이치 히로타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 때리고 빠지고 조금 때리고 빠지고 네. 철저히 아웃복싱으로 지금 판정을 노리겠다는 전략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훤하게 그쵸 한 방에 피 안 빠질 정도로 그래도 이전 경기라면 차차차차 몰크리기가 아니고 누르기가 들어갔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막판 몰아치기 들어갑니다. 이거 또 이거 다 반정용이에요. 반정용 네 약간의 딜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딜용 딜용 다른 길이 돌면서 다시 한번 내 상황을 보는데 톡톡톡 아 피 한번 채워주고요. 저 바람길 기세우면 들어갑니다. 쐐기를 박았어요. 쐐기를 박았어요. 이거는 아주 확정타죠. 100%예요. 100%. 아 이거 체력 3분의 1 이상 안 빠지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링검사가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네, 네. 지난번 지난 경기보다 그 이전 경기보다 딜을 약간 더 좀 잘 넣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소환사도 7만 대 9만 정도였는데 아 이번에 네. 이번에 10만 거의 그 마지막을 2, 30분 남겨놓고 체력이 4분의 1 이하로 빠졌을 경우 참다가 체력을 좀 채워놓고 아 이 정도 한 방에 안 죽다 들어가다 그냥 착착착착 구워버립니다. 네 약 시간이 뭐 한 5분이다 이러면 소환사 급하지 않게 하면서 경기를 잡아내는 그림이었을 텐데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데미지 넣고 싶고 아 일본이 네. 야 이렇게 또 소환사가 졌어도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미즈로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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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링건사가 범위 공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르기라던가 저런 식으로 바닥에 깔아놓는 번개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네. 양쪽 모두에게 데미지를 주게 되면 판정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지금처럼 막 네. 양쪽 다 때리는 상황이 소환사에게 제일 나쁘거든요. 네, 또 시작 분위기가 1, 2경기 보면은 역시 코이치로타 선수의 과감한 돌진 네, 그것을 통한 번개백으로 초반부터 상대의 마음을 급하게 해주는 이런 이니시 네, 빠른 공격이 아주 네, 주요했었는데 이후에는 그래도 잘했거든요. 루틴트 선수 아주 이 막판 요 타이밍 한방 이게 너무 컸습니다. 네. 뭔가 득 볼 수 있을 때만 들어가서 확실하게 치고 또 얄밉게 빠지는 그 영악한 플레이가 돋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 오빠 맞네요. 네. 예. 간발을 저렇게 쓰는군요. 일본어로는. 네. 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네. 대표들 뭐 승률 성적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한 명도 올라가게 되면 야 진짜 안전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100% 진출입니다. 100% 진출. 두 명 경기 나오세요. 대만은 그러면 3명째죠. 네. 3명 나와서 3명 다 탈락하는 네, 내일 볼 일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장에서. 그렇죠. 네. 자, 타이완 힘을 더 내줄 수 있을지 세 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석!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초반 경공전에서 일단 선탄을 내주려면 네. 힘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주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세 경기에서 똑같잖아요, 분위기가. 네. 치고 들어가서 빠지고 근데 이번에 탈기가 좀 쉽게 빠졌다는 거. 어금발산도 빠졌고. 저, 그래도 이번에는 탈축이 어금발산 모두 빠졌기 때문에 먼저 쿨타임이 들어오는 누르기가 들어간다. 이러면 그렇죠. 승리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침착하게 한 번에 긴코모만 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간 잡고 있다. 주인 맞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공콤으로 공중콤으로 시간을 벌고 있어요. 네, 맨 땅에 망치질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충격을 좀 너무 허무하게 날리는 감이 없잖아 있고 이렇게 되면 탈출기까지 돌아버립니다. 시간 다시 한번 벌었죠. 지금 코이치 히로타 선수. 네. 이제 인검사 탈출기 돌았기 때문에 누르기가 돌아오게 의미가 없어요. 아 그쵸. 아 저 고양이가 아주 무서운 고양이가 되는데 거의 낭만 고양이 네. 되고 있어요 지금. 마령과 비교할게. 네, 마령과 예, 비교하면. 마령과 비교하면 확실히 귀엽네요. 네, 마고양이가 돼야지. 아우. 지금 반만 충격이 되는 네. 수준인데 그쵸! 탐만 걸리고! 네, 둘 다 지금 방금에게 네. 데미지 제대로 받았습니다. 아 이거 저 술 먹고 뻗어있는 거랑 딱 그래 이거 진짜 누구 같네. 아! 네. 적 사려줘! 네 마치 낯설한 거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한번 해야 될 텐데 이 3경기 내내 고양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또 뒤로 빠지고 또 얄밉게 뒤로 빠지고 네. 다시 한번 각을 보고 있습니다. 또 자요 저거 봐요. 네. 엎드려서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주인 구해줘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각을 보면서 번개백이 올 때 또 콤보 한번 노릴 텐데요. 예. 그렇죠. 3세트 내내 비슷한 경기 양상. 자, 아, 이번에 좀 달래 줘. 누르기가 완전 때 이때 오히려 역습을 한 인검사. 우와. 야, 11 콤보를 그냥 해바라기. 그렇죠. 해바라기가 확실한 경을 그냥 제대로 100% 맞아 주질 않아요. 이게 잘 피하는 건가요? 못 쏘는 건가요, 이게? 고양이가 웅크리기를 좀 너무 남발하면서 별다른 활약을 못 하도록 주인이 좀 못 뿌리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확실히 그 상대를 잡아내는 그 자신감도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탈출기 사용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산 넘어 산이라고 아직 어건발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르기 찬스 역시 안 돌아왔거든요. 네, 자, 이번에 재료를 잘 뽑았어요! 2세트 갔던 이 상황에서 역전당했었거든요. 또 네. 1분 남았습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민검사가 생명력 요 정도 남으면 딱 1분이 남는 네, 공식 채우면 들어가요! 빛채우면 들어가요! 빛채우면 들어가요! 다시 마지막 네. 판정을 노리겠다는 거죠. 네. 상대방을 확실하게 끝낼 수 없다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대놓고 판정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래요. 아 피가 찹니다. 예, 적당히 치고 빠지고 링검사 흑공으로 데리고 오고요. 네. 설치하는 거 보면서 얼른 도망가가지고 또 반대쪽으로 완전히 그냥 끌고 가버렸죠. 네. 진짜 나온 파이팅. 납치 수준이에요. 납치. 네. 자 막치. 자 고양이가. 자 고양이 반대 안 맞죠. 자, 고양이 공 들어갔습니다만 고양이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또 이제 번개백이 쿨에 돌아오니까 한 번 더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네. 분위기를 만들겠죠. 마지막 10초 남기고 번개백이 뒤에 한 번 더 누적시키고 네. 빠지는 플레이. 아 고양이 이거 5초 안에 못 끝냅니다. 확실한 이거 귀국방이에요. 귀국방. 아 이게 체력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요. 네. 거의 풀체력에 가까운데 이 판정이라는 거 판정까지 가게 됐을 때 소환사의 승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아~ 역시 이번 경기는 세 경기 중에 가장 큰 소환 차이로. 근데 네. 이게 마지막까지 도망을 잘 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아, 이건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의 공격 스타일이고 엄연한 운영입니다. 사실 네. 도망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비무장이 무슨 필드 100m 되는 네. 것도 아니고요. 뭐 뒤로 계속 도망가면 뭐 한 대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도망을 다니는 건데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자신의 승리 그 이상으로 행복해하는 모습. 야 진짜 동료의 야 너무 대단해요. 네. 야 저 대만 3연패 3명 광탈입니다. 네. 한 명 바로 이 다음 경기에 남아있는데요. 정민황 선수가 남아있는데 정민황 선수 네, 이게 정민왕 선수가 지게 되면 올 탈락이에요. 네. 16강에서. 어제 그 경기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고요. 아, 그 선수는 본인을 상대로 이 판정성 작전 나가는 걸 잘 알 텐데, 아, 데미지 맞는 거 보고 지켜볼 수 밖에, 고양이도 그렇고, 이게.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라고 했을 때, 정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충격 이후에 누르기 역계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충격을 너무 좀 남발하고 고양이가 뭉클이고만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콤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참 멋졌었고, 와, 이렇게 또 하이파이브까지 하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이렇게 되면 중국도 다 올라간 거 아니었었는데요. 아, 짜 링검사. 네. 아, 네, 네. 저게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말이네요. 그렇죠. 네. 어, 진짜 왜 터트리는 거죠, 보셨어요? 절반에 그 불러버린 한글 패치 깨진 것 같아요. 네. 튼튼 됐으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에는 보신 바와 같이 일본의 고이치 히로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은 전원! 아, 지금까지 두명나로 두명전원 8강 진출이었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어마스 모토 선수와 진장쉬 선수의 대결입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떤 모습일지 역사와 검사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